미친 밤 랩난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영 랩넌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영 랩넌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고백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수 전하러 갑시다. 예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그 언약 붙잡고 평안을 너희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 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한다면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아멘? 아멘. 네. 친구들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요? 아무 마음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찬양이 나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찬양하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에게 주실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 평안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서밋 기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시간입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기도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손잡고 학교 현장 가는 거 아니죠? 엄마 아빠 손잡고 학원 현장에 가는 거 아니죠? 혼자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예수가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이 내일 가야 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찬양이 되겠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권 세무너지는 찬양 되길 기도합니다. 7월 첫째 주이자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권 속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와 또 살아가는 과정의 언약의 여정 속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꼭 결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믿음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한번 펼쳐봅니다. 430장입니다.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김지연 랩런트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지연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연이야 예건이는 예배 다 마치고 선생님한테 옵니다. 알았죠? 오늘도 교회를 빛낸 친구입니다. 예, 예.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자, 눈 감으세요. 자, 손 모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주인공으로 부름받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미 주신 그 땅의 입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운동하며 70제자 되고 70제자 남기는 연면대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따라가며 보좌와 소통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로 허락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선생님과 저희들에게도 실제적으로 393, 138, 24시, 25시 영원의 비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오직 복음의 결론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두 절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된 친구 손 들어 볼까요? 28장 30절에서 31절. 지연이 높이 드세요. 네. 자,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시작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유년부 예배실 조금 바뀐 게 있나요? 네.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아, 스크린이 TV 모니터로 바뀌었어요. 자, 친구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 여러분들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 시간에 붙여주신데 지금 아직 설치가 조금 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도 다 있죠 이거? 교실에? 다 있는 건데 하여튼 부서지지 않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담기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해감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우리가 평생 저절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평생 축복받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요. 알겠죠? 그 매주 하는 말이지만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알았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다 하셨어요. 정주성,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복음, 맞아요. 복음,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네. 복음, 느낌표가 되어야죠.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어? 맞아, 민호야. 그리스도 의문을 갖지 마.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지. 자, 복음을 여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랑 예수 그리스도가 헷갈리면 안 돼. 똑같은 거야, 승현아. 알았어요? 복음이랑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는 렘넌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아무나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 이태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복음 가지고 있는 그럼 렘넌트들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복음을 막지 못한다고 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가 학교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언약을 잡았어.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지만 이삼칠나라 복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에 모든 세계가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로마에 가는 것이 이삼칠나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야. 죄수의 죄수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2년 동안 집에서 로마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그 집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엄청 크고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2년 동안 그 집에서 감금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2년 동안. 자, 이렇게 2년 동안 감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 그래서 복음은 감옥에 내가 들어가도 어디 잡혀 있어도 절대 막지 못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전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할까요?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걸 오늘 붙잡아야 돼. 그러면 전도와 선교. 우리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하라고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노승준. 강제로 전하게 하세요. 강제로. 절대 막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아 바구빈. 그럼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전하게끔 만드세요. 근데 그게 시간표가 있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내가 매일 교문에서 만나는 친구, 교실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만남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나 포로나 속국 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강제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세요. 승준아, 내가 너를 월천초등학교 보낸 거는 친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지연아, 내가 너를 대소초등학교 보낸 것은 친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때려서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강우빈, 박우빈,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혼내요. 그치? 근데 또 안 들었어. 그럼 어떡해? 혼내. 또 안 들었어. 그럼. 마지막 회초리로 맞아. 맞아. 맞아야 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내가 탁 경각심을 가지고 하잖아. 똑같아. 하나님 계속 다 이루고 어르고 달래서 하시는데 내가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때려서라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강제로 떠밀려서 가기 전에 전도와 선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신자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서 말하는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 모르는 마귀 자녀들 아니에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대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사람들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멸망받게 한다 하셨어요.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가운데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멋있고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 절대 부러워할 게 없어. 결국은 멸망받을 자들이야. 멸망받을 사람을 보고 내가 부러워해서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멸망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멸망받아 어떻게 되냐? 부끄럽게 돼요. 부끄럽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 있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언약을 놓치자마자 새로운 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줄 거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후손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랑 나랑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살릴 승리를 주셨어요. 자, 이 여자의 후손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부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 죄가 해결되는 신분으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이번 주 해야 될 미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생겨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말씀 틀어놓고 먹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틀어놓고 자세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한 단어만 붙잡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이라도 붙잡아도 믿음이 쑥쑥쑥 자라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영적 싸움하라 하셨어.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는 영적 싸움,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렘넌트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렘넌트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 지금은 우리가 유년부니까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자연스럽게 오잖아. 근데 나중에 중학생 되면 엄마 아빠 없이 교회 올 수도 있는 나이야. 그러면 믿음이 지금부터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교회 못 오게 돼요. 말씀 안 듣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생겨나는 일은 영적 싸움인 걸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야 돼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암송.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번 한 주 내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싸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말씀을 적으면서 영적 싸움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돼.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돼 말씀. 반드시 암송해야 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쓰면서 내 머리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암송할 수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출석헌금 말고 맥추감사헌금 했잖아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1년 중에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진행이 돼요. 왜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이냐면 매년 2022년도 지금 딱 절반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몇 가지 절기? 세 가지 절기. 아유, 우리 승현이 대답 잘하네. 자, 첫 번째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 피 바르는 날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통해서 해방됐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에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나고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수확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날이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날?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그 곡식을 거두고 저장할 만큼 이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의 배경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 우리가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매일 하나씩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할 것을 적어보세요. 오늘 선생님과 포럼할 때 2022년 지금 1학년 된 지도 6개월이 지났어요. 2학년 된 지도 6개월이 지났고 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 하잖아요. 처음에 학교 갈 때 나 너무 무섭고 겁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분방 공부할 때 한번 포럼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고 확신 가질 수 있는 랩너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야,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네가 가진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어. 우리 이번 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항상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진 복음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한 번도 막힌 적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린다, 그죠? 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최승현 랩런트 한번 일어나 봅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현장 예배 승리했어요. 자, 이제 매주 유년부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석한 랩런트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전화 신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도 맞지 못하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다, 그죠? 그래서 서밋 타임 꼭 인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 주세요. 자, 오늘은 주차별 훈련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식사를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까지 유년부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훈련 1분 구원의 길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2학년 랩런트들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너무너무 예쁜 친구 우리 정유주 랩런트, 유주 랩런트가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줍니다. 담임선생님 지도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주일 학교 교사 모임 오후 3시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 찬양 친구들하고 성가대 친구들은 2022년도 어린이 찬양 예배 마치고 공까지도 하시고 바로 연습을 계속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237 나라 왕노릇할 엘리야반에 대해서 기도 제목하고 선생님하고 명단이 나와 있어요.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왼쪽에 보면 멋진 TV가 설치되어 있다, 그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그죠? 자, 저거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400만 원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내리세요. 300만 원. 예. 3천만 원? 와. 자, 예, 조용히 합니다.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미디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거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낮게 설치되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눈이 CCTV가 돼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답게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70인 제자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